네, 그럼 다이어트 코드의 조바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에는 그 같은 느낌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렇게 그 장조와 단조의 그 같은 으뜸조를 미리 배열을 해뒀습니다. 가운데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다시 그 코드를 적어놨고, 그리고 끝에는 해당되는 기능들을 적어놨습니다. 정리를 잠깐 해봤는데, 자, 여기 그 같은 으뜸조를 보면은 이 같은 으뜸조 사이에서 그 같은 코드가 거의 없습니다. 보면은 여기 도미넌트 7 코드만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립니다. 같은 토닉을 시작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같은 으뜸조에서 같은 다이어토닉 코드는 도미넌트 7분. 이라는 거. 그다음에 그리고 뭐 역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그 같은 위치에 같은 기능의 코드가 배열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. 같은 기능들이죠.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화음뿐 아니라 뭐 대리코드인 부화음 그리고 비실용적인 화음까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비실용적인 화음이죠. 그리고 뭐 약간 다른 부분은 여기 단육도랑 단칠도 부분만 이렇게 약간 다르죠. 그래서 이렇게 주요화음, 부화음, 비실용적인 화음, 약간 다른 부분은 단육도랑 단칠도 이렇게 그 같은 으뜸조 사이에서의 관계가 부드러운 조바꿈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약간 그 다른 차용화음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. 차용화음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